유지영님 종목이 되겠는데요. 텔레칩스입니다. 아하. 텔레칩스인데 이제 2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손인 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 텔레칩스가 오늘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움직임이 참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진짜 보기 드문 주식인데 이분도 지금 매수가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이 문제. 그렇지만 지금 21,850원이고 이 주식도 내가 봤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10%고 오히려 만약에 이분이 배터리나 이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21,000원대 초반이나 20,000원대로 오게 되면 땡큐베리머치라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무조건 먹고 나오겠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 매수 타이밍이 좀 거시기하지 나빠 보이지 않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금 시장에서 양호하게 움직이는 주식이다. 보유하고 가시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25,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